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13일입니다. 오늘 병식은 경자년 개미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볼 사주 명식. 어제 병화에 이어서 오늘은 정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음화와 양화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비단 화뿐만 아니라 목화 토금수가 마찬가지로 오행이긴 하나, 이거를 음양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목화 토금수 오행이라 하더라도 음양으로 나눴을 때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서로 상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불이 아니고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는 더 강한 불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좀 약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불 같은 경우에는 빛이 강한 불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불은 빛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불은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어떤 생명력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지만은, 어떤 불은 촛불같이 작고 그냥 살짝 부는 바람에도 굉장히 큰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보는 거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아니라 양화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진기, 기가 바깥으로 돌출돼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은 반대로 진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거꾸로 퇴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땅 밑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의 뿌리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감추어지면서 기가 안으로 축장되어 되면서 좀 안으로 숨겨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겉으로 발산되는 것이고 겉으로 강하게 자기의 어떤 길을 드러 그러니까 크게 펼쳐내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안으로 축장돼서 숨어 들어가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강한 낮에는 사람들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들도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즉 밤이 됐을 때는 사람, 동물, 식물이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양의 어떤 배합인 것이고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쉴때 숨을 내쉬는 것은 양이 될 것이고 숨을 들이쉬는 것은 음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들이쉬는 것을 뭐 양으로 보고 내쉬는 것을 뭐 음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일단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안으로 들이쉬는 것은 뭐예요? 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 즉 음과 양이 계속 교차가 되어야지만 사람도 살수 있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도 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양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음이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만물이 살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도 나눠 놓고 보게 되면, 똑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양화 같은 경우는 빛이 강하고 열도 강하고 굉장히 활발하면서 멀리까지 빛과 열을 분출할 수 있고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화는 그렇게 양화처럼 밝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 햇볕과 달빛을 본다라고 하면 햇볕은 강렬하죠. 하지만 달빛은 아무리 밝아도 보름달, 대보름이 뜬다 하더라도 대낮같이 그렇게 밝지는 않죠. 그래서 약간 음유하면서 부드러운, 그러한 좀 잔잔하면서 은은하죠. 달빛 아래 남녀가 서로 보름달 아래에서 벤치에 앉아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죠. 근데 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벤치에 앉아서 거기서 사랑을 속삭이면 잘못하면 열사병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요즘 같으면은 뭐 그렇죠. 저기 바다 같은 데 뜨거운 데 그런 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뭐 애정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애정 표현은 숨대서 하는 것이 되게 대체적으로 많죠. 그죠? 은밀하게. 그래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병화라고 하는 것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병화는 어떻게 돼요? 자연적인 그런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이란 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일부러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료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것이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화를 생조해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인성을 뜻합니다. 인성,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무, 나무를 말하는 거죠. 목, 그죠? 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왕절인 4, 5월에 태어나더라도 목이라고 하는 인성은 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 경우 있어요. 선생님, 그럼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이기 때문에 인성인 목이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도, 병화가 뭐 4월, 5월 같이 이렇게 왕할 때 태어났을 때는 병화 뭐 굳이 목이 필요는 없지만은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내지는 신월, 6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그때는 인성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 해월자월 내지는 신월유월이라 하더라도 뭐 지지로 사화라든가 지지로 우화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그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정화는 4월, 5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목은 있는 것이 더 좋은 사주국세를 가질 수 있다. 그건 왜냐하면 정화는 어떤 불? 인위적인 그런 불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간목이 됐든 정화가 됐든 특히 정화 같은 경우에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정화가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반드시 재성인 경금으로서 뭐 해야 된다? 용재파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가지고 간목의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입니까? 목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인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왕자쇠하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이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줘야지만, 만약에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모왕자쇠, 왕자쇠라고 이렇게 되면 정화가 오히려 목에 의해서 불이 꺼질 수 있다. 모닥불을 피기 위해서는 작은 불부터 작은 뭐 보시댁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지 성냥불 하나 켜놓고 거기다 장작을 뭉텅이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꺼지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경금으로서 이렇게 뭐예요? 목을 갖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갖다가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성을 취용해서 인성을 파한다. 파한다고 해서 완전히 무지막지하게 패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굵은 장작을 좀 쓰기 좋게 잘 잘라서 정화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용재파인은 반드시 정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병화가 화가 많은 경우에 그것도 재성으로서 화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용재파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경금이 인성이 많죠. 토가 많으면 목으로서, 재성인 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는 것도 용재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용재파인이란 뜻만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간에 따라서 용재파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그때그때 그냥 보면 바로바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정화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뭐 대서절이 지났기 때문에 상반월이 아니라 하반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라고 쓰고 읽을 땐 오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상반월에는 정화일간이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하반월인 경우에 미토 자체가 세력을 얻게 되죠. 토가 많아지게 되죠. 여기서 만약에 기토가 다시 투출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기토가 아니라 무토가 다시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간 정화의 기운을 갖다가 토가 너무 기운을 많이 빼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다시 기토 내지는 다시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통칭 식신으로 보지 않고 상관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설기태과하다, 설기과다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뭐예요? 자, 이 말뜻을 잘 알아야죠. 설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갖다가 빼가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태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니까 정화는 엄마가 되는 것이고 토는 뭐야? 자식이 되는 것인데, 엄마는 약한데 부모는 약한데
자식이 너무 많으면 마치 흥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흥부는 뭐 마음씨는 착하고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난하고 힘이 여력이 없고 조금 경제적 능력이 좀 부족하죠. 근데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놨어요. 그래서 첫째도 키워야 되고 둘째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과외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건 둘째치고 뭐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는 것.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뭐예요? 엄마의 등줄기가 쪽쪽쪽쪽 기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옛날 같으면은 뭐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뭐 일단 농사를 짓는 집은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을 받질 않았지만 뭐 애기들을 다 대학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손을 갖다가 대학을 보내고 나머지 동생들을 장손아, 네가 알아서 잘좀 한번 키워보거라 이렇게 하는데 장손이 결혼해서 새 식구가 들어온 순간 동생들과 부모하고는 빠이빠이 하는 그런 못된 자식들이 좀 덜어 있었죠. 물론 이제 또 가족 간에 우애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장손이다 보다 보지 말고 일간을 위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너무 많게 되면 나의 기운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것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도 한명 키우는 것과 두명 키우는 것, 자식을 네명 키우는 것, 한 명. 그래서 두 명, 그러면 두 배로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두 배에서 세배더 힘들고요. 세 명은 두세 배 힘든 것이 아니라 서너 배는 더 힘듭니다. 그만큼 신경 쓸게더 많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애들 한번 말썽 부리기 시작하면 대책 서지 않죠. 그죠? 요게 바로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거예요. 그러면 뭐, 나 혼자 자식들을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뭐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를 좀 도와주면서 친정 엄마가 오셔가지고 나를 막 다독거려주죠. 얘야, 애 키우는데 힘들지? 내가 너 키울 때도 그랬단다 하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있게 되면 감목이 정화 입장에서 엄마죠. 요 엄마가 있게 되면 정화를 갖다 생조해주죠. 약해져 있는 많이 힘들어지는 정화 입장에서 이것은 뭐예요? 나의 엄마지만 식신의 입장에서는 나의 할머니가 되겠죠.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감목이 오므로서 나도 생조해주게 되고 애들이 손자 손녀들이 말썽 부리는 것도 할머니가 그러지 말아라 이게 잘 통제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경우에는 인성이 있어서 뭐예요? 이걸 갖다가 상관폐인 한다 그래요. 상관이, 식신상관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약해져 있을 때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요 상관을 제해주고 뭐예요? 나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 이렇게 미월 같은 경우에 토왕절이면서, 늦여름,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갑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도 윤토를 해야지만 갑목의 토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가 있겠고 또 수가 있어야지만 갑목도 이렇게 생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반월과 하반월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반월이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고 일간의 설기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인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미월의 갑목은 마른 고온 건조한 때 나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무 자체가 죽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윤토할 수 있겠고 갑목을 살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좋지 않고요. 이렇게 천간에 있을 때는 떨어져 있는다거나 아니면 지지에 있을 때는 자수의 형태로 있게 되면 요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개수 아무리 좋은 개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천간에 월간이 이렇게 정화 옆에 있게 되면은 자칫 개수가 정화의 불꽃을 꺼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성인 목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고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토를 제해주어서 정화의 기운을 빼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단 수가 있어서 토를 윤토하게 되고 그다음에 갑목도 어떻게 돼요? 생조해 주어야지만 사주 국세가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죠. 그래서 정화가 미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식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식신격이라고 하는 격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중에 있는 지장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이 돼요. 편인격. 근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보냐면 갑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은 장작과 같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순복, 물에 젖어 있는 말은 젖은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격 자체야 뭐 편인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기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오히려 있으려고 하면 갑목이 있는 것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정화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인격 내지는 식신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일단 뭐 월력만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미월, 하반월,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이 됐을 때는 토가 많아서 뭐가 됩니까? 식신격이지만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죠. 일간이 약한 것이 역시나 문제가 됩니다. 식상이 많고 일간이 약할 때는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한데 관살이 많으면 이거는 살중신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 번에 정리해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인성이 많고 일간이 약한 것을 모왕자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많고 일간이 약한 것을 갖다가 재다신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설기태과, 살중신경, 모왕자쇠, 재다신약 모두가 뭐예요?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간 자체를 도와주는 글자들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비견, 겁쇠가 있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사주 국수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간이 정화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신격에 설기태가 있기 때문에 갑목을 먼저 보는 것 내지는 지지로 인목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일간이 왕했을 때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는 뭐 오화 사화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또 갑목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수가 있어서 목을 생조해 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오늘 명식을 이제 보게 되면 일지 밑에는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축토가 있으면은 미충이 되죠. 원래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는 뭐예요?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축토는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축토는 뭐예요?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미월은 건조하지만 축은 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중 개수신금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월 옆에 축이 같이 있게 되면 요거는 축및 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축 중에 있는 신금은 땅에 흙에 묻혀버리게 되고, 수 자체 개수 자체도 축미충이 되게 되면 땅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뒤죽박죽 혼잡되는 것이죠. 더또한 가지, 일간은 미월에 태어났어요. 약한데 축미충이 되게 되면 이거는 토충은 뭐라 그랬어요? 토충은 붕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붕충.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것이 더 어떻게 된다?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더 약해지죠. 그래서 반드시 갑목을 얻는 것이 더더군다나 더 절실해지게 되는데, 아쉬운 점, 월간에 개수가 있는 것이 아쉽고요. 또 연주에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쉽습니다. 일간 자체가 미중의 정화에 간신통곤했었는데 이렇게 충미충이 되게 되면 미중에 있는 정화가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축중에 있는 계수신금은 묻힌다 하더라도 요 계수는 뭐예요? 연지에 있는 자의 뿌리를 두고 경금이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 계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일간은 토에 의해서 기력이 빠져나가 있는데 계수가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노도 아침부터 10시까지,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하면은 사람이 기력이 뭐 힘이 납니까? 아니면 힘이 빠지면 힘이 빠져 있죠.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너무 기진맥진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죠. 떨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병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현상이 지금 이런 거죠. 일간 자체가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뿌리 들 곳이, 마음 들 곳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진짜 뭐에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면초가 내지는 어디에도 나의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외로운 그런 사람이 되겠고, 개수가 투출돼서 자꾸 나를 공격하니까 사람이 항상 경계하게 되고, 마음 쪽으로 좀 밝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생시에서 뭐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 나를 일간 정화를 도와줄 목이라든가 화를 봐야지만 이 사주가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생시에서라도 다시 금수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많이 매우 어려운 사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 일간이 축월에 태어났고요. 일간 하반월이기 때문에, 대서절 이후 하반월이기 때문에 일간 약하고 토가 왕에서 문제가 되는 사주였죠. 일간은 약하고 토가 많았다, 뭐가 된다, 설기태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에도 축토가 있어서 정축일주가 되면 축미충이 돼서 토는 더 많아지게 되고, 축중의 개수신금은 매몰된다. 단 월간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이 개수는 축에는 뿌리를 못 둔다 하더라도 연지 있는 자수의 개수가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경금이 그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 개수는 능히 정화를 갖다가 수국화해서, 수국화죠. 물은 극한다. 물, 화를 수국화해서 정화를 꺼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목 내지는 화를 봐야지만 정화가 그나마 살 수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목화를 볼수 있는 것 한번 볼까요?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우, 정미까지가 목화를 볼수 있는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신축, 경자, 무신, 기유, 경술신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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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좀 좋지 않고요.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때 태어났으면 운은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우, 정미 요 생시도 또 나름대로 기륭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민 이렇게 있게 되면은 약했던 정화가 인목, 그렇죠? 천간의 간목이 지지의 인목이니까 인의 뿌리를 두고 인중 간목이 정화를 이렇게 생조해주게 되는데, 역시나 천간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임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간 약할 때는 임수도 정화를 갖다가 파극, 수국하려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정화 입장에서 칠살도 있고요. 요거는 정관이죠. 요 상태는 관살 혼잡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땐 무난할 것 같아요. 관살 혼잡으로 봐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뭐 어떻게 됩니까?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이 좀더 왕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묘시가 되면 이거는 저는 물론 이제 묘목을 보긴 하지만 이 묘목은 습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줄수 있는 공력이 크다 적다 없다라고 봐도, 저는 오히려 묘목은 없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묘목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는데, 시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으면 안 그래도 젖어 있는 풀에 비가 또 내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뜯어다가 불 피려면 불이 안 붙습니다. 오히려 불이 꺼지죠. 여러분들 불 피울 때 하다못해 갈대를 뜯어다가 불을 피더라도 바싹 말라 있는 갈대를 갖다 뜯어다 해야지, 비 맞은 갈대 가져가면 고참들한테 요거다 먹습니다. 그 군대에서도 불 많이 펴보잖아요. 밖에 나가서 야전에서. 그럼 이제 야 따구들아, 가서 장작 좀 구해와라. 그리고 처음에 불씨 만들려고 하면 작은 뽀시래기가 필요하니까 뭐 볏짚이라든가 깨때라든가 이거 주워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어떤 것들 또그 보면 또꼭비 맞은 그 갈대 같은 거 뜯어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후임을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어도 참 갈등 생기는 그런 후임들이 가끔 있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막내 때는 또 나름대로 또 그것도 고문한 짓을 또 많이 했긴 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좀 그렇다 좋게 좋지 않고요. 갑진 같은 경우에는 이 갑목 자체가 뿌리가 좀 약해요. 그죠? 진의 뿌리를 간단히 둔다 하더라도 좀 약, 갑목 자체가 약한데, 그래도 갑목의 천간에 있게 되면 수가 뭐요, 목을 극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해서 살려주게 되죠. 어떤 분들 연간에 있는 경금이 시간에 있는 갑목을 파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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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죠. 너무 멀리 가신 겁니다. 자, 개수가 중간에 있으면 더더군다나 이
금은 술을 생하는 것이지 목을 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금이 있다고 목을 파는 것이 아니고 생극재화라고 하는 그런 이치들을 면밀히 살펴봐야지 그런 것못 보게 되면 뭐가 뭐를 극하고 뭐가 뭐를 재하고 뭐하고 합하는 이게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사주를 잘못 보는 것이죠. 이 갑진씨가 된다 하더라도 운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을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지지로 사화에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을목이 천간에 투출된 것은 계수가 을목을 생해서 을목이 정화를 생하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국세는 같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목은 화를 생조해 줄수 있는 그런 힘이 적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사중에 있는 병화 사중에 있는 무토로서 좀 이렇게 수를 좀 제해주는 역할 그다음에 화를 좀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편의는 그게 작용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병호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계수가 투출되어 서 일간을 극해하는 것은 이거는 방비가 되지 않죠. 하지만 정화가 오해 뿌리를 두고 병화의 생존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면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부딪혀 볼 만하죠. 우리가 아군이 편이 많으면 적군이라 하더라도 한번 싸워볼 만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목이 오게 되면 수생목 목생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금이 다시 오거나 수가 다시 오게 되면 그런 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경자시라든가 신해시, 무신시, 기후시 이렇게 가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고립무원이라고 그러죠. 고립무원, 고립돼서 누군 고립 우리 고립된다 그러죠. 고립무원, 고립되어 있는데 나를 원조해주는 사람이 없다. 옛날에 영화 아워솔저, 위어솔저에서 멜 깁슨 부대원들이 또 공위로 한번 세우겠다고 저기 배트공을 열심히 또 쫓아가다가 적분들한테 포위되죠. 그게 바로 고립무원이에요. 근데 멜 깁슨이라고 하는 대장이 그래도 후원병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줍니다. 이거는 고립무원이 아니라 살충신경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조해주는 거죠. 근데 고립무원은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고립무원, 고립되어 있는데 원조해주는 나를 지원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안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늘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